근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좀 딱해요, 내가 딱해, 진짜 딱해. 질병 예방과 치유처럼 간단한 거 없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랑 진짜 딱해요. 아픈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 난치병 걸린 분들 봐봐,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몸에 대해서 몸이 세포가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 세포가 뭘 요구해요? 세포가 요구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간단해요. 세포가 요구하는 것은 산소고, 산소, 산소와 기, 이것만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공급해 주면 잘 작동하게 돼 있어. 안 아프고 저기 아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라는 기계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 보잖아요. 환자들 보면은 이 복부를 한번 딱 만져보면 압이 꽉 차 있어요. 가스가 가득 차 있고. 이 복부만 잘 풀어져도 여러분들 고생 안 해. 질병을 볼 때 고생 안 합니다. 내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넷도, 뭐 유튜브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풀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질병 치유와 예방은 복부만 잘 풀어줘. 일단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손이 없습니까? 뭐 도구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연장이 치료기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진단기 치료기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그 의료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을 능가하지는 못해. 여기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가. 이걸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 기계적인 사고를 가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기계보다 더 정확한가? 또 치유력도 더 강하고 훨씬 100배. 이 손은 천이. 이 손은 기계는 이렇죠. 기계는 이렇게 대고 뭘 대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영상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직접 접촉을 해야, 그렇죠? 근데 이 손은 되지 않아도, 그렇죠? 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 되지 않아도. 온거리도 조금 뭐 미국이든 어디 달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관상만 하고 머리? 가슴? 배? 응? 하면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문제 어디가 있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 어디가 있어요? 오늘 공감되는 말이에요. 눈물 흘리는 것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영적인 울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영적 울림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많은 수행이 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우쳐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에너지를 보내면 직접 또 치유까지 할 수 있다. 에너지를 통하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신의 선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 장비, 최고 치료 기계, 이걸 놔두고 이걸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응? 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복부도 풀 수 있고. 나는 이걸로 아주 다 저기 담즙까지 다 분비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 응? 한번 만져보라고 내가 쫙 속여. 뭐 변비까지도 다 이거 빼볼 수도 있어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응? 이 복부가 이렇게 깨끗하면 때 복부가 독소가 없어지면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응? 복압이 빠지면 산소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다겠죠. 행경막이 움직이면서. 그러잖아요. 버가 딱 차 있어봐. 숨을 쉴 수가 있나요? 행경막 안 움직이잖아. 그럼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코가 목까지만 오다가 호흡이 나가버려, 산소가. 버갑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산소가 부족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해? 그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몸에 산소가 부족해갖고 생긴 병인데 복압이 차가지고 그럼 만병이 생기잖아. 뇌 생기고 암도 생기고 모든 병이 생기는데 병을 가서 치료가 돼요?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산소가 부족해 생기는 건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진통제라든가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치료는 치료 개념이 아닌 거예요, 병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에는 치료 개념이 아니라고. 치료할 수 없어, 병원에서. 그럼 치료하면은 여러분들 다 환자가 없어야지? 당뇨, 치료합니까?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가져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감기. 병으로 치료합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료한다고. 약을 먹고 증상을 없애는 거죠. 증상의학인 거예요, 의학은. 증상. 증상을 제거해주는 의학. 이게 현대의학이란 말이지. 통증 있으면 진통제 주고, 막힌 게 있으면 뚫게 해주고, 증상의학. 치료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